뭐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뭐라고요? Okay. 그래서 여기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는 am, is, are가 있는데 여기에 is가 아니고 are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오케이. Okay. 뭐가 여러 개인데 뭐를 안 만들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는데? 오케이. 여기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상한 법들이 있다는 얘기죠. 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이거 안 만들어봤자 데이고요. 데이랑 어울리는 건 데이 아.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the train. 오케이. 그래 뭐라고요?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inside the train.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 캔트죠. People 안 만들어봤자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혹시 이렇게 해야지 여럿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는 복수고요. People의 단수형은 Person입니다. Person의 뜻은 뭐겠어요? 사람이죠. 됐습니까? 이와 같이 S 안 붙이는 불규칙 복수형이 있습니다. Persons가 아니고 Person이 여럿 되면 People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In West Virginia,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오니언.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onions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You. 오케이. 이 대답이 듣고 싶은데 질문 속에 이 말이 또 들어가나요? 오케이. 나는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나 어떤 냄새 나니? 라고 묻겠고. 이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What Okay. 윤서연이 예? 이게 올 일이 없는데.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틀렸습니다. 지금 묻는 말 만드는 게. 지금 네가 뭐 한다? 냄새 난다. 아이고. 네가 냄새 난다 이거죠?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그 중에서 투예요, 더즈예요? 왜 두예요? 왜 더즈가 아니고 두라야 합니까? 소희도 보니까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네. 이게 누가 다네요? 난 냄새 난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They smell.
계속해서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 하다시 중에서 뭐예요? 어? 뭐예요? 어? 두예요, 더즈예요, 디드예요 이거 아닙니까? 6학년이 두예요, 더즈예요, 디드예요 지금 뭐? 한번 놀이시다 진짜 더즈야 응? 더즈야 응? 뭐 배우고 있습니까? 어? 이거는 he 뭐? he smell 이렇게? he eat smell 이거는 he smell 아니 초등학교 5학년에도 다 알고 있는 거를 이거는 어? 여기 he, she, it 학교에서 3인칭 단수라고 안 배웠어요? 3인칭 단수 처음 들어봐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하나 있대 동사에 s를 왜 붙여야 된다? he, she, it 누가 다를 만들 때 내가 뭘 하거나 네가 뭘 하거나 우리가 뭘 하거나 그들이 뭘 한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두가 들어있으니까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쓰인다고요 나는 간다가 뭐야? 어, 우리는 간다. 아, 우리가 뭔지 모릅니까? 환장할 노릇이네요. 어? 근데 he, she, it 예를 들어서 그녀가 간다는 뭐야? 그녀가 간다. 기다려 저쪽에서. 어? 이런 거 수업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이리로 갔어 왜 양파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너는 아 나는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납니까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을 주고 받겠지 그러면 너는 냄새 양파 같은 냄새가 난다가 you smell like onions면 onion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영어로 물어봤겠어 이렇게 물어봤겠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러면서 맨날 늦게 와 어? You smell like 뭐 잘하면서 뭐 좀 요령 피우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한 학기 뒤면 중학생이야 그 다음 그래서는 뭐 대신 왔다 그랬어? Because 우리말로 너는 양파랑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you smell like onio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말 질문 왜 어떤 학교에 가서는 안 되는지 영어 표현 Why should I Should I야? Shouldn't I go to school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at야? 뭐라고? Why shouldn't I go to school? Why shouldn't I go to school? 내가 학교 가면 왜 안 되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 shouldn't 그게 뭔데? 뭐? 양념식 양념식이요 오케이 계속해서 Intent.
California. You are in a bathtub. Bathtub이 아니고 bathtub. 인어 뱃탑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그럼 우리말 질문 어디에 나는 영어 표현 What I wear 뭐라고? Where I live 이거? 아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 그러면 뭐? Where am I?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m I? 했더니? You are in a bad spot. So you should do that. Eat orange. Okay. 원래대로 돌리면 너는 너가 육족 속에 있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Because you are in a bad spo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우리말 질문 왜 너는 오렌지를 먹어서는 안 영어 표현 Why shouldn't I eat orange?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 뭐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d top You are better? 얘 빼면 안 되는데요 Because you are in a bad top, you shouldn't eat orange. Okay. 그래서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우리말 질문 만들기 무엇을 너는 믿고 있는 질문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m I wearing? 했더니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Okay, 잠시만요. 다녀온 문장 So, you should sing should not sing people in front of people
오케이, 시험 치시고요. 그 다음에 소외가 밀린 게 다 보내서 풀 문장하고 96 프린트 받아가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음 사람 오세요.